경북에서 나흘 만에 코로나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확진 환자는 1,351명으로 전날과 같습니다. 완치자는 1,284명, 완치율은 95%, 확진 환자 9명이 안동의료원 등 3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는 수도권과 대전, 광주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